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화역에 도착한 윤재호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색한데, 한번, 제 일상의 브이로그를 잠시나마 담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를 들린 이유는 잠깐 보시면, 제가 나와 있어요. 제가 보이시나요? 좀 비슷한가요? 항상 즐거워요, 해외에 보면. 항상 설레고, 항상 떨리고, 자주 오는 이 해외역인데도 올 때마다 설레고 긴장되는 건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공연할 희준이 형이 여기 웃고 계시네요. 희준이 형님, 잘 지냈어요? 좀 이따 봐요. 자, 1번 출구로 갑니다. 제가 공연하기 전에 커피를 마시는 약간의 습관 아닌 습관이 있습니다. 음료수 종류는 막 그렇게 가리진 않는데, 오늘은 제가 아주 귀여운 음료가 나왔다고 해서 스타벅스에서 미키 딜라이트 콜드브루를 미리 사이렌 오더를 주문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동순길 입구점에서 그 음료를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나왔다. 바로 겟했어요. 미키가 없어요. 잠시만요. 나가서 보여드릴게요. 미키가 없어요. 없죠. 씨, 미키가 왜 없지? 저는 지금 여기 어딘지, 여기 또 만났습니다. 유나. 여기 심통이 났어. 유나. 괜찮아. 조만간 보자. 인사 나눴고요. 자, 여기가 이제 뮤지컬 타오르는 어둠 속에서를 공연하고 있는 링크 아트 센터입니다. 자, 11월 26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분장실 들어왔는데, 지금 낮 공연 중에 낮 공연. 다운이랑 정원 형님 같아요. 아이고, 저 장면 슬프죠. 지금 배우분들께서 집중하고 있는 시간인데, 항상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 네, 이지우라고 합니다. 아, 이지우 씨요?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동준입니다. 김동준 씨요? 반가웠어요. 네. 여기가 제가 분장받는 자리예요. 여기서 예쁘게 분장을 하고 여러분들을 만나러 가는 준비 중에 하나죠. 이렇게 변신이 되었습니다. 좀 볼만하신가요? 영민 선배님, 도냐 페피타 선생님, 여기는 알베르토가 진행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까 산 커피랑 피자의 조합이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좋아요. 언제? 뭐야? 새로운 와, 별로 안 크네. 별로 안 크네. 민호, 안드레스 민호, 인사해주세요 한 번만. 저 허리 길죠? 카를로스가 이겼어. 귀여워. 자, 제가 이제 의상을 한번 입어보고 있습니다. 좀 괜찮은가요? 항상 이렇게 의상쌤께서 넥타이를 항상 매주세요. 참 감사드립니다. 지금
지금 배우분들이 다 휴식 중이에요. 각자만의 방식으로. 주혁이는 어떤 영상을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혜정은 뜨개질 중이네요. 저렇게 긴장을 풀고 있나 봐요. 멋있어요, 두 분 다. 마음 말씀 해주세요. 아, 네. 익숙하면 재호 형처럼 잘생겨질 수 있죠. 안녕하세요. 진혁이에요. 이진혁 배우님입니다. 어떻게, 뭐 하면서 휴식 중이셨어요? 재호를 기다리고 있어요. 재호 씨. 아, 네. 네. 오늘 또 파이팅 해보자. 네. 저는 항상. 지금까지 저희 타오른 어둠 속에서 배우분들이었어요. 휴식을 취하고 있는 공연 전에 이런 식으로 각자만의 방식으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주 귀여워요. 제가 이제 또 사람 무대입니다. 무대 공연 직전에 한번 무대를 걸어요. 한번 그냥 산책하듯이. 이거 저희 무대예요. 무대 온통 검은색이죠. 이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걸 보고 싶으시다면 한 번쯤은 꼭 보러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걸어요. 그냥 계속 걸어요. 그냥 계속. 좋아요. 여러분들이 앉으실 객석. 이제 내려가는 중입니다. 다시 분장실로. 자, 제 옆자리, 분장실 옆자리. 김동준 배우님이십니다. 매일매일 여기 오시면서 대기하고 계시잖아요. 아, 예, 그럼요. 그럼 보통 뭐 하면서 휴식을 취하시나요? 약간 재호 형 올 때는 재호 형 얼굴을 보면서 휴식을 취하고. 좋아요. 좋습니다. 마음에 들었어요. 네. 아,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귀염둥이 주혁입니다. 박주혁 군. 그냥 뽑아드리러 왔습니다. 좋아요. 뭐 어떤 거 해볼까요, 우리? 그나마 또 뭐 요즘 뭐 힘든 일 없으세요? 요즘요? 아 뭐 찾으면 많죠, 힘든 일은.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거죠.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그나 쇼의 윤재호였습니다. 네. 이제 공연 이제 15분 남은 상태인데 아주 또 설레는 마음으로 관객 여러분들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서 보겠습니다. 저희 타오르는 어둠 속에서 11월 26일까지 여기 링카드 센터 페이콜에서 끝까지 잘 무사히 올릴 테니까 관심 있게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무대에서 뵐게요. 감사해요. 오, 아, 뿅! 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제는 더 이상 물러갈 곳이 없다! 철회! 정신으로! 고생했어요.